김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민수 대표, 오늘장 간판주, 왜 간판을 걸만한 종목인지 선정 이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죠. 실적 잘 나온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한미 반도체고요. 이 회사 하는 거는 마이크로소, 소니까 톱이죠. 네, 그 톱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만큼 전자 반도체 쪽에서 들어가는 어떤 미세한 어떤 절단 관련된 쪽의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본딩, EMI 쉴드, 레이저 장비 이쪽 다 최근에 반도체 장비 업종,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주들 다 강하게 움직이던데 그를 견인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이런 장비를 제작을 하면서 내재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어떤 실적에 대한 그리고 특히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일본 업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30%나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그대로 한미반도체도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고객사도 70% 이상 해외 다수 고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분포가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비메모리 관련된 쪽에서 공급 부족이 나오는 현상들 쪽에서 대표적인 후공정 OSAT 쪽에서 증설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가 이어졌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상 최대 실적인 만큼 올해 실적의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1,100억 이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67% 늘어난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패턴을 봤을 때는 신고가를 이어나간다라고 한 쪽에서 조정 나오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업체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재현 팀장님은 오늘장 간판지 어떤 종목 주목하셨는지 매매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를 전 주목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오늘 상당히 핫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오딘 효과가 참 정말로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낮에를 보게 되면은 7월 1일부터 지금 7월 달 내내 지금 상승세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거의 더블 정도의 수익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딘 뭐 흥행 영향 뭐 이런 부분들하고 엠마켓에서도 여전히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이제 하반기에 또 10종 가까이였던 신작이 나올 예정이고 또 내년에는 또 대형 라인업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신작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온하트 지분도 이제 추가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 부분도 이제 완전 연결 편입 회사로 이제 진행이 될 그런 부분들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먼 과거 얘기지만은 과거에 그 넥슨 GT가 X라는 게임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2017년 9월 달에 한번 급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뭐 흥행이 발생되게 되면서 엠마켓에서도 1등을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아마 게임사는 아무래도 너무나 당연히지만 신작이 출시가 되고 이 신작 흥행에 따라서 주가였던 그 성사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뭐 이제부터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눌림목 이후에 오늘 13%가량 급등을 하게 되면서 2차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뭐 만약에 뭐 추가 상승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추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지지만 아무래도 조금 마음 편하게 가져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하루에 한 이틀 정도 상승 덜 나올 예정이 있기 때문에 11만 원 이상에서는 아마 좀 매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보유자에 대한 영역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